예, 다음에 117조 타이틀 제목이 대리인의 행위 능력 타이틀 나오죠?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존재한다. 성립 요건일까, 효력 요건일까? 응?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에요. 이 당사자가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당사자가, 그래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 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질 것.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능력 얘기는 성립이다, 효력이다. 다음에 목적, 내용이 존재해야 되겠죠? 무슨 요건? 목적이 확가적타. 확가. 그다음에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화재가 없을 것. 그러면 유효하단 얘기야. 만약에 이제 고장 생기면 어떻게 돼요? 효력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효력에 문제가 생기면 뭐 있어요? 1, 2, 3번, 4번. 그러니까 무효가 두 가지가 있고 유효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정 유효가 이게 뭐죠? 취소라고 하잖아. 그래서 효력에 문제가 생기. 자, 권리 능력이 없으면 뭐라 하면 될까? 그냥 몇 번? 다시 봐. 의사 능력이 없어. 2번이야? 행위 능력이 없어. 응? 몇 번? 3번. 확정할 수가 없어. 당시 확정, 장차, 확정할 수 있는데 없어. 뭐야? 2번. 가능하지 않아. 원시적 불능. 2번. 적법하지 않아. 효력 규정. 2번. 103, 104조.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일치해야 되는데 뭐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뭐뭐가 있어요?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 모르고 하는 경우, 알고 하는데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이렇게 돼가잖아. 하자가 없어, 하자가 있네. 이게 이제 혼자 허위 표시,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몇 번?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수 있었다면 2번. 짜고 했어. 구할 필요 없어. 뭐요? 뭐죠? 모르고 했어. 차고. 차고. 3번. 하자 있는 거 사기강박. 그러니까 취소는 세 가야. 하나, 사기, 차고. 계속 뭐라 이제 보통 제가 뭐라 표현해 것을 무능력자 요거를 사기, 강박, 이걸 뭐라 한다? 차고. 그러니까 3번 관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렇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특별 효력 요건 들어가서 무권대리 몇 번? 1번 있잖아, 무권대리. 그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능력 이야기를 정리하자, 그 얘기야. 아직도 능력이 머릿속에서 완벽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능력으로만 있어서 세 가지가 막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꾸 충돌이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충돌이 잦으면 어떻게 된다? 정신 분열에 시달려서 자꾸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걸 자꾸 줄여가는 방법은 충분히 습득할 때까지 거기서 뭐 한다? 머물다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머물 시간이 없어. 잠깐 있다가 또 앞에 가고 계속 전진, 전진, 전진. 다시 돌아오면 또 뭐야? 몰라. 또 다시 또 전진, 전진, 전진. 놀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머리 아플 때 누가 전화만 와봐. 그냥 바로 뭐야, 그냥 바로 거기 가서 뭐야, 그냥 그렇잖아. 그러니까 산만할수록 어떻게 한다? 할것안할것 자꾸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능력 얘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 할 때, 이 세상에 출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가져가는 능력이 권리 능력. 자, 이거는 권리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이 있으면 권리 주체고, 권리 능력 없으면 권리 주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강아지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럼 주체가 아니네. 주체가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권리 객체, 물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뭐가 된다고? 자,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는 뭐예요? 권리 능력을 인정 안 했단 말이야. 권리 주체가 아니면 뭐다? 객체, 물건. 자, 동사냐 부동사냐? 동사냐. 그러니까 옛날엔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지금 노예 제도가 없잖아, 지금은. 이거 인정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 간다는 것, 그걸 인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뭐야, 많은 오랜 세월이 걸린 거야. 근데 권리 능력 있으면 뭐 하나? 있으면 뭐 하냐고. 그렇게 고맙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 그러다가 쭉 가다가 한번 나이 찍죠? 몇 세, 지금은? 네, 만 19세. 만 19세. 그럼 여기서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이 친구 하나, 셋. 세트 명칭이 뭐죠? 법률 행위에다가 능력 하나 붙이란 말이야. 그러면 판단이 나오잖아. 그럼 19세 때 가져가는 것은 뭐다? 이게 헷갈릴 때는 딱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란 말이야. 스토리가 없는 공부는 다 사상 누각이야. 헷갈려, 그냥 정신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능력 해놓고 몇 세? 아, 그러면 19세 가진 능력이 뭐다? 법률 행위 능력을 간단 말이야. 그럼 몇 세가 기준이야? 그 언젠가 뭐 할까요? 뭐 사망하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뭐할 때까지 누구든지 전부 다 무슨 능력 있어? 그러니까 99세 되신 분이 치매 걸렸어. 권리 능력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살아있으면 전부 다 뭐가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없단 말이야, 지금은. 특별히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게 없단 말이야. 이제 헷갈리는 건 뭐하고 뭐다? 행위는 의사는 헷갈리잖아. 그럼 기준 잡았지? 그 왼쪽은 행위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무. 여기는 있다. 유. 그럼 여기다가 행위 능력이라 쓰면 되잖아. 가운데 쏙 들어갔잖아, 이게 뭐가. 그러니까 행위 뭐다? 무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위 능력 있어 없어? 몇 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19세 넘으셨잖아요. 어떤 분은 가까이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멀리 멀리. 그럼 여기서 왼쪽은 없다고, 오른쪽은 뭐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9세 안된걸 뭐라고 그래요? 미 성년 자라하고 19세 넘으면 성년. 이건 아닐 미자란 말이야. 그러면 갑은 미성년자고 을은 성년자야. 미성년자랑 성년자랑 계약하면 공평 불공평?
하나 능력 없고 능력 있잖아. 그럼 능력 없는 사람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다? 응?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성년자가 여기 갈 때까지 옆에 먹여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사람이 누구야? 응? 법정 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언제까지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세 이후부터는 법대 의무가 없는 거니까 19세 이후부터는 그 아이의 인생이야. 에?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할 바가 없어요. 에? 용돈도 어디까지? 지표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라고, 혹시 미성 자녀분 있으면 몇 세까지만, 그때까지만 키워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다? 네 삶 문제다. 왜?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 일찍 죽지 않잖아. 딱 어느 순간 넘어서부터 어디까지 적어도 80 이상 가잖아요 보통. 그 중간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어드밴티지는 게 뭐라고 얘기해? 뭐 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취소 원인이 있단 말이야. 취소 원인. 그러니까 쭉쭉쭉쭉 가다가 딱 몇 세가 되면 뭐가 땡쳐? 취소 원인이 종료된단 말이야. 이때 누구도 없는 거야? 법대도 없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 사유가 있죠? 성년자끼리 계약하게 되면, 성년자끼리 계약하게 되면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대로 유효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왼쪽은 미성년자는 이미 뭘 깔고 있어요? 깔고 있죠. 성년은 유효하냐? 근데 미성년자가 취소 깔고 있는데 얘가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정신줄이 바로 뭐냐면 의사능력, 판단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줄 이게 뭐야? 무슨 능력? 근데 의사능력까지도 만약에 없으면 이건 무효 사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고? 취소 사유를 깔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었단 말이야. 없으면 뭐다? 무효. 그럼 미성년자는 두 가지 효력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이중효. 무슨요? 자, 찾아가 볼게요. 무효 취소 쪽 가볼까요? 무효 취소 가보세요. 페이지 69페이지 역시 9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뭐와 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즉 무슨 얘기죠? 미성년자 정신줄 없다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취소 사유는 기본을 깔고 있지. 그다 정신줄도 없으면 의사 능력이 없지. 그럼 두 가지 효력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유리한 쪽에서 해결하면 돼요. 다음 성년자 봅시다. 무슨 자요? 성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년자는 시세는 없는 거죠. 네? 성년자예요, 성년자. 근데 성년자가, 이 성년자가 정신줄이 뭐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슨 사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99세 되신 이분이 치매에 걸렸다 한다면 99세는 무슨 자예요?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 행위 능력 있습니다. 치매에 걸렸으면 뭐가? 정신줄이 오락가락 하겠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면 의사 능력 없는 뭐 가지고? 무효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시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정됐네. 몇 세? 하나, 둘, 셋, 19세. 능력 있죠? 왼쪽은 미성년자, 오른쪽은?
그 미성년자는 취소 갖고 있지. 그 밑에 정신줄 있다 없다 할 수 있지. 성년자는 취소는 없는 거지. 근데 정신줄이 있다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억을 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줄은 뭐야? 조문이 나의 관계 없다는 얘기지. 정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행위능력은 기준이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17조에서 뭐라고 적어놨어? 제목이 대리는 행위능력이라도 있잖아요. 법률행위능력이죠. 그러면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행위능력 없는 자가 미성년자만 있는 건 아니지. 뭐 중에서? 자, 성년자 중에서. 그죠? 자, 성년이 됐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내릴 수도 있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니, 이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따와요. 성년 후견 개시 받은 경우. 아셨어요? 이걸 뭐라 한다? P자 써서 비성년 후견 인자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요거보다는 조금 그나마 나은 게 있어. 조금 나은 게 뭐냐면 한정 후견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고. 한정 뭐예요? 후견 개시에 의해서 받은 자를 뭐라 한다? 피. 피하고 인자 붙여주면 돼. 뭐야? 피 한정 후견인.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다? 미 피피. 그래서 왼쪽 보시면, 아니 프린트물 말고 책자 왼쪽 보시면 5조 나와요. 미성년자 나오죠. 그 다음에 10조가 뭐죠? 피성년 후견이 나오죠? 이게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조금 미성년자랑 비슷한 게 바로 뭐다? 13조야.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 동의 유무 관계없이 그냥 취소할 수 있다고 가버려요. 근데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그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동의 없이 함께 되면 취소할 수 나눠져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상태가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성년자가 안 좋은 게 뭐다? 성년 돼가지고 뭐? 성년자 들어가는 거 성년 후견 개시 받는 게 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조금 나은 게 뭐다? 한정 후견. 한정 후견. 그래서 맨날 미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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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조문은 성년 후견이 앞에 있는데 저는 제일 약한 것부터 뭐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 제 상태 중에 뭐다 피 성년 후견인 이런 자들을 뭐라 한다? 행위 능력 없는 자. 행위 뭐다? 무능력자인데 너무 없다는 없는데 진짜 없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때리게 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말을 한번 돌려서 뭐다?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그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능력이 아니고 의사 능력이 아니고 법률 행위 능력 없는 자. 자, 그러면 117조에 대입할게요.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맞죠? 왜? 117조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속에서 이해가 안 돼. 오, 왜 쟤네들이 대리인 되는 거야? 하도 우게 되니까 뭐야?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에 수그러 있잖아 지금. 그죠? 이것은 이미 대리의 얘기야. 117조는 무슨 대리요?
이미 대리, 법정 대리에서 쓰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대리? 이미 대리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 갑이 누가? 본인 갑이 능력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준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가 가서 대리 행위 하죠. 이때 현명해서 할 거란 말이야. 갑의 대리는 의뢰했죠. 그럼 효과가 미성년자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본인이 굳이 능력 떨어지는 누구를 미성년자를 데려 선임했잖아. 가서 갑의 대리는 의뢰했잖아. 그럼 효과가 누구한테 가버렸어?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대리인데도 제한능력자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가 선임해놓고 지한테 불리하니까 갑자기 자신의 선임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시비 걸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한 대리 행위는 본인 갑이 무능력을 이유로 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도 자기가 대리 행위로 한 그 계약은 효과가 어두운 거기 때문에 보양하니까 미성년자도 그 계약 자체를 뭐할 수 없다는 거요? 취소할 수 없는 거야. 또 미성년자 누구도 법정 대리인도 그 미성년자의 갑의 대리인 을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17조를 둔 취지는 뭐야? 상대방 보호하는 거야. 본인이 미성년자든 본인이든 그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뭐야? 취소할 수 없도록 해서 누구를 보호합시다?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야. 됐습니까? 단 정신줄은 있어야 돼. 그래서 117조 뒷부분에다가 지금 여백점 있을 거예요. 미피피 화살표 대리인 가능. 미피피 화살표 대리인 가능. 화살표 단 정신줄 있을 것. 거까지 연습해 두세요. 미피피 대리인 가능해요. 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 있을 것. 정신줄이 뭐죠? 그럼 시험 문제 의사 무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행위 무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증명 있잖아.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가능하다고. 단 해석상 뭐는 있을 것. 정신줄 의사 능력은 있을 것.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권리 능력 있죠? 두 번째, 행위 능력 분명히 있지? 의사 능력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자, 시험장 들어갑니다. 권리 능력 있습니까? 행위 능력 있습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지금 뭐가 걱정이야? 의사 능력이 걱정되는 거야. 판단 능력이. 일단 시험장 들어가면 일단 살짝 강박 상태 들어가지. 쫄잖아 잠깐. 그래서 100%의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도 거기서 한 90%밖에 실력이 안 나와. 들어가서 시험 보다가 뭐야? 시험이 100분을 주지. 잘 생각해봐. 그러면 50분이 전반전이고 뒤에 50분이 뭐야? 후반전이면 그러면 배분을 잘 해야 되네. 체력 안 분배를 해야 되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번부터 푸는 것은 학기론부터 푸는 거지. 그럼 1번부터 50번 풀 때 거기다 너무 몰입하면 어떻게 돼? 거기다 정신을 탁 써놓고 이제 민법으로 딱 넘어가면 뭐야? 멍해져. 그러니까 후반부가 그냥 약해지는 수가 있어. 맞출 수 있었는데 자꾸 정신이 혼미하니까 맞출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골고루 안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얘기야. 또 어떤 분은 학교론부터 안 풀고 또 뭐부터 푸는 사람이 있어? 민법부터 풀고 학교론 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민법이 너무 뭐하다 보니까 또 학교론 가가지고
악해가지고 이쪽은 다 더하면 평균 60점이 넘는데 과락이 나와가지고 뭐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시험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는 게 좋아요. 학교론하고 뭐하고 민법을 뭐 한다? 골고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요령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었던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정신줄 없지. 강박, 궁박, 경설, 무경험 다 겹치 못한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런 것이 뭐 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뭐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피피 뭐가 될수 있다? 능력자는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뭘잘 관리 잘해야 돼? 정신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깨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머리가 많이 아프면 공부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머리가 막 아픈데 아막 졸리는데 그냥 억지로 책 잡고서 공부하지 마세요. 도움이 별로 안 돼. 왜? 졸리기만 하고 자꾸 짜증만 난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내 몸속에 뭐야? 이게 공부하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야? 자꾸 스트레스. 공부가 즐겁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갖다 어디서 풀어야 돼? 책에서 풀어야 돼, 책에서. 근데 책에서 스트레스 확 받고 그냥 그럼 막또막 짜고 싶지. 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빨리빨리 진도 나가니까, 너 빨리빨리 하니까 보이 막 양을 막 하루에 1시간에 1개씩이야. 1시간에 힘들 때는 뭐야? 그냥 1시간에 1개씩 자기가 좋아하는 거 20개 빨리 선정해 가지고 팍팍팍팍팍팍 넘어가란 말이야. 20개를. 그리고 나머지 거 잡아서 공부하란 말이야. 힘들면 10개라도 딱 주제 놓고 아침에 10개로 이렇게 막 넘겨. 이렇게 할수 있잖아. 많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것도 한번 공부해 보고. 항상 뭐야? 기준을 딱 잡아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는 뭐요? 행능자는 뭐요? 그러니까 미피피가 갑의 대리인을 해서 효과가 본인한테 가니까 미피피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모든 결과는 자업자득이야. 따라서 그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어느 누구도 뭐할수 없게 해서 취소할 수 없도록 해서 누구를 보호하자?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게 바로 뭐요? 117조의 뜻이야. 요거 가지고 행위 능력하고 의사 능력을 정확하게 여기서 집어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넘어갑니다. 왼쪽. 왼쪽 보면 127조가 있네. 몇 조?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뭐 한다? 소멸한다. 1호, 본인이 뭐 하면? 사망. 2호,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그렇게 돼 있어. 또 거기 성년 후견 개시가 있네. 그러면 갑이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을이, 자, 미성년자한테 대리권 줄수 있습니까? 피, 한정, 후견인한테 대리권 줄수 있습니까? 피, 성년, 후견인한테 대리권 줄수 있습니까? 자, 파산자한테 대리권 줄수 있습니까? 응?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아니, 본인이 주겠다는데 왜 막어? 아니, 본인이 뭐 하겠다는데 막을 필요 뭐 있어? 아마 이렇게 해서 하면요, 상대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말아라. 너랑 걔 하기 싫다. 겁나잖아. 안할 거라고.
근데 조문은 뭐야? 누구한테도 줄 수 있단 말이야. 왜? 미성년자가 왔어. 에? 얼굴은 40대야. 나이는 뭐야? 미성년일 수 있잖아요. 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나서 보니까 또 뭐야? 뭐 미성년자 어쩌고저쩌고 또 12월면 또 뭐야? 골치 아플까봐 전문 다루는 거야. 미성년 대리권 줘가지고 계약을 해겠으면 그 계약은 뭐함으로 퍼펙트 확정 유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 줄 수 있어. 아셨어요? 파산 줄 수 있어 없어? 아, 주게 되면 뭐 말려. 뭐 줄 때부터? 멀쩡히 안 멀쩡한 사람들이야. 안 멀쩡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갑은 대리권을 수여할 때 멀쩡한 사람한테 줄 거라고. 응? 아주 멀쩡해. 그 무슨 얘기예요? 뭐도 아니고 다 아니야. 근데 을이 멀쩡했는데 을이 대리인 됐죠? 대리인 된 후에 이건 할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말할 필요 없어. 그죠? 이 사람이 한정 후견 개시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또 뭐요? 후견 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년자였죠. 능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또 얘가 뭐 받았다? 파산됐다. 그러면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파산하면 거기 성년 후견 개시란 말 있지. 그건 뭐야?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야. 또 파산되면 이건 갑이 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말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근데 거기 한정 후견 개시는 없다는 거야. 그걸 잘 보란 말이야. 힘들면 아, 성년자가 가장 치욕적인 것은 뭐야? 성년자가 가장 치욕적인 것은 뭐다? 성년 후견 개시. 성년자가 가장 치명타가 뭐라고요? 성년 후견 개시 받는 게 치명타야. 아시겠어요? 근데 뭐는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니라고.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아셨어요? 그럼 뭐 받거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자한테 주는 건 막을 필요가 없어. 그럼 127조 1호 2호는 에? 왼쪽에다 묶으셔가지고 메토 왼쪽 여백이죠? 이 말이 생략된 거야. 대리인 된 후 그 얘기야. 뭐가 된 후에 대리인 후에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대리인 후에 성년 후견 개시 받거나 대리인 후에 파산 선고 받으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뭐야 대리권 소멸 사유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만약에 무슨 개시 받았어요? 여기 이거 받았을 때는 갑이 와서 이제 그만하시죠. 수권 행위를 철회하면 되는 거야. 이건 철회를 해야지 날아가는 거야. 근데 뭐는 성년 후견 개시는 조문에 의해서 대리권이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한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지 뭐가 아니다.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니야. 그 제가 맨날 부산 조폭이 칠성파가 있는데 요즘 사성파가 뜨고 있다고 얘기잖아. 사성파가 뭐야? 사망, 성년 후견 개시는 뭐다? 파산. 그러니까 117조하고 127조가 전혀 의미가 다른 얘기야. 몇 조하고 몇 조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 이제 53페이지 가볼게요. 53페이지 대리 행위 있죠? 네? 거기 줄친 데 있어요. 박스 안에 대리의 능력 들고놨죠?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나 뭐는 있을 것?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미피피 대리인 가능 단 정신줄 있을 것. 자, 대리인의 제약 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죠. 결국 누구 보호하겠다?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오른쪽 얘기하고 있지. 지금 왼쪽 페이지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지금 오른쪽을 봐야죠. 오른쪽 대리는 뭐예요? 능력을 보시라는 얘기죠. 자, 다음 왼쪽 소멸한 타이틀이 있어요. 줄거났죠. 본인은 오직 무밖에 없다. 사망 하나뿐이고 대리인의 무슨 계시는 소멸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년자가 가장 치명타 받는 게 무슨 계시? 성년 후견 계시야. 그 이해가 안 될 때는 아 그때 성년 에? 그러니까 성년자 중에서 가장 치명타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뭐 이건 무슨 사유가 아니다. 소멸사유 아니죠. 그럼 이제 복대리 가지고 한번 소멸사유를 연습해봐. 우리가 뭐 가지고? 갑 있고 을 있고 병 있고 두 사람이지. 자, 이게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대리인이 뭐야? 복대리 된 뭐죠? 이후에. 예? 병이. 응? 병이 뭐 하거나? 응? 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 복 사망했죠? 두 번째. 병이 뭐 받거나? 성년 후견 계시 받았어요. 그럼 뭐야? 소멸 사유야. 근데 뭔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 뭐죠? 병이 뭐하거나 파산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 을이죠? 대리인이죠? 대리인도 된 후에. 그죠? 누군 멀쩡한데? 아니, 여기 병은 멀쩡해. 병은 정상이야. 근데 거꾸로 누가? 대리인 위에 대리인이 만약에 뭐하거나? 을이 사망하면 이게 목권이 소멸했으니까 멀쩡하더라도 소멸해야 되겠지. 또 을이 뭐하거나 성년 후견 계시 받거나 그죠? 또 을이 뭐하거나 파산하면 소멸시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병이 멀쩡해도. 이건 뭐고? 자건이고. 이건 뭐니까? 목권이니까. 그 다음 대리인 위에 본인이 뭐하면? 소멸하겠죠? 결국 조심할 건 무슨 단어구나. 아니, 한정 후견 계시는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거 받을 때는 가서 본인은 뭐하면 돼요? 가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이 나와야 처리 끝나는 거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 117조하고 127조 능력 얘기 가지고 시비할 데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앞에 산 것 중에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지. 예? 갑이 도달되면 도달됐다고 원래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필 누가 받아? 그러면 이렇게 네모친 거 기억나? 제한 능력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도달됐는데 누구한테 도달됐어?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박스 안에 들어갔었지. 대항할 수 없다 뜻이 뭐지? 아니,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데 안에서는. 그러니까 표의자는 도달됐다라고 뭐 할 수 없는데, 주장할 수 없는데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 거기 제한 능력자. 그죠? 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이 있습니까? 지가 문제 일으키고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단 정신줄은 있을까? 뭐 있을까? 정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능력? 의사? 제한 능력자가 뭐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정신줄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자, 제한 능력 조문이 몇 개 없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페이지 가셔서 프린트물. 그러니까 민총에서 능력 가지고 나오는 지문은 틀리지 마세요. 어디서 나오더라도. 자, 135조가 있죠. 135조가 뭐죠? 다른 자 대리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모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취임받지 못했죠.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자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자 손해배상 책임은 실내이익배상이다 아니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왜요? 왜요? 아니 그 조문 안에 있어. 아니 앞에 이행할 책임 또는 뭐야? 그러니까 이행하면 할 수 네가 이행하고 이행 못하면 뭐야? 손해배상 들어가면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뭐다? 이행이익일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 나오지. 모르면 이행이익이야. 손해배상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 뭘 청구할 때는 모를 땐 그냥 이행이익이야. 실내이익이 있는 곳이 있지. 어디? 얘기를 해, 얘기를. 실내 있잖아. 어디? 힌트, 원시적 불능. 그치.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러니까. 공부를 허탄 건 아니고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뭐 이게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간단 말이야. 중간에 강의됐다 던지는 말이 기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얘기 나오는 곳은 어디?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 그게 딱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곳에 손해배상 나오면 모를 땐 그냥 뭐로 가? 그냥 이행이익 가세요. 자, 135조 2항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뭐야?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그죠? 또는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제1항을 뭐 하지 않는다? 그건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네가 묻건들이 난 몰랐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 묻건들이니 능력자 이하지만이 책임 묻는단 말이야.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한테 책임 안 물어요. 미피피는 뭐 한다? 보호를 해줘. 미피 뭐 한다고요?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엔드 무과실이고 플러스 뭐다? 무권 대리 능력자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서 이제 제한 능력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뭐 가지고? 능력.
출발은 몇 세? 만 19세 하나 둘 셋 능력 행위 능력 미성년자 행위 능력 없다. 여러분 행위 능력 있다. 행위 능력 없다. 근데 정신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행위 능력자도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비교해 주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묶어 드릴게요.